안녕하세요. 서울 디지털대학교 회화과 이화영입니다. 먼저는 순수회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요. 그러던 중에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했고 여러 사이버대학교를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가 유일하게 사이버대학에 있어서 좀 주저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먼저 회화과는 그냥 단순히 페인팅 작업뿐만 아니라 뭐 조형, 공예, 미디어, 미술치료, 아동미술 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를 제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회화과 전용 실기실하고 갤러리가 있어요. 그래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네, 다양한 전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회화과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. 사실 학업과 또 일과 또 봉사까지 병행을 해서 시간을 쪼개서 쓴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먼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늘 제가 공부하고 싶은 회화를 전공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가장 많이 컸던 것 같고요. 근데 디자인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순수 회화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그냥 회화를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론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사실 온라인으로 순수회화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저 또한 입학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. 하지만 함부로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시면 상상 이외의 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화영에게 서울 디지털대학교란 다시 찾은 배움의 기쁨이다.